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11월 3일 화요일 아침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해외시장 양호하게 마무리됐습니다. 다우존스 1.60% 상승, 나스닥 0.42% 상승, 반도체 지수도 0.62% 상승, 독일도 2%대 상승입니다. 자, 상당히 큰 폭으로 흔들림 났던 미국 시장인데요. 다행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240일에 반등, 나스닥은 조금 흔들렸습니다만 120일 인근에서 일단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지수도 60일 인근에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오늘 드디어 미국의 대선이 있는 날입니다. 주요 종목들 한번 잠깐 체크하자면요, 테슬라가 2.77% 상승이고요, 니콜라가 1.8% 상승, 자, 화이자가 2%대, 엑소모빌과 쉐브론이 상당히 강세 보였습니다. 전일 유가가 좀 강하게 반등했거든요. 자, 그리고 보잉, JP모건 같은 종목, 나이키와 같은 종목들이 2%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최근에 워낙 강세, 약간 주춤해지는 상황입니다. 뭐 하지만 워낙 강하게 워낙 강세로 왔습니다만 와서 반등이 기술적 반등 정도 수준입니다. 유로와 그리고 위안화도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미국의 제조 PMI 지수가 59.3으로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가 됐고요. 자, 이제 오늘로서 대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이제 불확실성이 조금 줄어든다. 추가 경기 부양책 이제 누가 되든 곧 적당하게 타협을 봐서 시행할 가능성 높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를 보시면요, 저점 부위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2268 부위를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여기 보시면 돌파된 고점 부위가 767인데요. 그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3일 연속 스트레이트로 반등 나오고 큰 음봉 밀렸습니다만 그 다음날 바로 그래도 도치 정도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열어둔 그런 상황이니까요. 오늘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입됐고요. 도합 한 490억, 480억 정도로 들어왔고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외국인이 1237억으로 강하게 매수, 그리고 선물은 기관 외국인 같이 쌍끌이 매수. 특히 전일은 외국인이 콜옵션까지도 사들어오는 그런 단기 상승에 대한 배팅이 좀 들어와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석이 써니님, 박하스님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가 조금 코스닥은 0.03% 하락으로 약보합이고요, 코스닥은 0.34%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장 중인 미국 선물 추가 상승 중이거든요. 다우존스 0.33% 상승, 나스닥 0.23% 상승, 그리고 국제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밀렸다가 그대로 끌어당기는 모습입니다. 금도 최근에는 좀 약세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어저께 상황 잠깐 보시자면 오늘도 지금 동시효과가 상당히 양호하게, 그래도 비교적 양호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가 강하게 반등, 120일 인근에서 반등, 분할 매수 가능하다, 그렇게 의견 제시했고요. 4-5일 동안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이닉스가 상당히 조금 부진합니다. 부진합니다만 시장이 안정을 좀 찾는다면 적당한 수준까지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SK하이닉스 중장기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 2차전지가 전일 조금 출렁출렁 그렸는데
2차전지도 지금 현재 보시면 삼성 SDI는 관심 한번 가져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이 진단키트 미국에서 승인하고 그 다음에 수주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자, 반등 강하게 나오는지 여부 좀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워낙 최근에 강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5만 4천원권 여기를 뛰어넘는지가 가장 급선무입니다. 뛰어넘고 난 다음에 위에 27만 5천원 장원권까지 얼마나 강하게 가는지가 중요한데, 최근에 수급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최근에 외국인 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리아 셀페스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의 광군제 그리고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이 지금 대대적인 세일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내수 회복, 경기 진작을 위한 그런 부분들 조금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장에 제가 가보니까요, 상당히 쇼핑하러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마트라든지 신세계 그룹의 아울렛이라든지 이번에는 뭐 자동차도 판매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그동안 중단돼 있던 숙박시설에 대한 정부가 지원하는 쿠폰도 다시 성수기 제외하고 발급한다 하니까요. 그런 부분들 코로나 때문에 억눌려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양호하다. 두 자릿대 신규 확진자 수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한 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겠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함을 느낍니다. 소시적에는요, 아메리칸 드림도 있었고 뭐 여러가지 그런게 있었는데요, 세계 저도 제법 많은 나라를 나가 봤습니다만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어요. 그죠? 바로 한 5분 10분 거리 안에 편의점 없는 데가 잘 없고요. 상당히 살기가 좋다. 사계절 뚜렷하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좀 드리는데요. 생각이 나서 그렇게 좀 드립니다. 방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코로나가 한번 걸리게 된다면 진단하는 데만 해도 뭐 400만원인가 든다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알기로 무상으로 해주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상당히 우리 방역체계도 중간에 위기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할로윈 데이에도 보면 클럽이라든지 이런 주점들이 알아서 문을 열지 않는 그런 자발적인 그죠? 휴업을 한다든지 해서 더 크게 확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노력을 보여준 점 상당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중요한 날이고 미국 대선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미국 시장이 좀 안정을 찾으면서 반등을 강하게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충분히 반등권은 반등할 수 있는 권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여기 고점 부위를 뛰어넘는지 여부는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 이전에 2351 여기 저항이 강력하게 있고 코스닥도 830대에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만 그 부위에 얼마나 강한 반등 시도가 나오는지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돼야 된다? 기관 내국인 쌍끌이 매수세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아이고, EM님 오래간만입니다. 자주 못 빼서 그런지 EM님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되게 반갑네요. 자, 상당히 힘든 구간 우리 그래도 잘 이겨내면서 가고 있습니다. 팀K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자, 이번에 한 2, 3일만 제대로 시장 반등 강하게 나온다면 포트폴리오 양호해지면서 또 갈 수 있어요. 지금 수익 나고 있는 종목들 짧으면 나오고 있고요. 자, 휠라 홀딩스 전일 강세에 이어서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성창 오토텍 양호, 현대모비스가 좀 주춤거립니다. 삼성전기, 하이닉스, 더존비전, 롯데아이마트,
자, 현대제철이 제대로 잡았죠. 현대제철과 필라홀딩스는 조금 제대로 잡은 축에 속해요. 이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 한번 해주고, 롯데하이마트도 아까 세일페스타 이런 부분들 가전 쪽에 뭐 하이마트는 여러분들 너무 뭐 친숙한 회사니까요. 한번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자, 성창오토텍 수소 쪽에 제가 보기에는 성창오토텍이 상당히 주가 흐름이 괜찮아요. 강하게 한번 테마 들어오면 이것도 충분히 양호하게 잘갈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자, 언택트 계열로 도전비전도 경쟁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좀 문제예요. 근데 중장기로 끌고 가기에는 별 무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용식님도 어서 오시고. 자, 좋아요, 구독, 팬클럽 가입 한번 눌러주시면 땡큐. 자, 일단 포트폴리오 다 빨갛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려했던 그런 상황들 약간 불식시키는 상당히 양호한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이 최근에 수급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매도 강하게 때리다가 확 돌변해요. 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추가 상승을 위한 겁주기였는지 아니면 미국 시장 크게 흔들리니까 일단은 같이 비중 축소 한 상황에서 또 반등 시도 나오니까 그와 발맞춰서 같이 또 매수가 들어오는 것인지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확실한 것은요, 밑으로 아주 강하게 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것은 확실합니다. 외국인이 137억으로 코스피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일단 갭 상승 출발했습니다. 0.82 그리고 1%대 상승 출발 일단 양호. 자, 코스피 시총 상위 업종 대표주들을 보면요, 대체로 양호합니다. 자, 금융주가 상당히 좀 양호해요. 자, 이틀 연속 삼성전자 강세 보이고 있고요. 바이오도 양호, 진단키트 양호, 핀테크 양호, 5G 양호. 5G가 좀 낙폭이 심해서 그렇습니까? 강하게 반등하고 있고요. 엔터테인먼트 쪽도 낙폭 좀 심했죠? 양호. 반도체 소부장도 양호. 자, 2차전지 오늘 제법 강하게 반등합니다. 2차전지.
그린 뉴딜도 어차피 강하게 반등. 자, 현재 상황에서는 5G와 2차 전지가 제법 강하게 반등하고 있다. 그린 뉴딜 쪽도 강하다. 자, 수소차 섹터도 오늘 양호하거든요, 현재. 자, 삼성전기도 120일 인근에서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그래도 외국계 매수는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기관 매도는 좀 있었습니다만. 자, 롯데하이마트 정도는 매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수 가능한 권역입니다. 롯데하이마트. 자, 휠라홀딩스 양호하게 우상향 완전 틀어내는 모습이고요. 전일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에다가 오늘 외국계 매수 또 들어옵니다. 양호. 자,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상당히 좀 약세인데요. 아쉬워요. 그러나 이전의 상황 보면요, 강하게 반등 시도도 나오고 하는 상승 추세 전환 중에 현재 좀 박스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강세가 무너진 상황 맞아요. 자, 현대제철 아직까지 추세 유지하면서 양호하게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현대제철과 같은 철강주 양호합니다. 자, 금융주도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자, 삼성전자 60일 저항권에 왔는데요. 외국계 일단 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20일 저항받고 있는데요. 강하게 돌파해야 됩니다. 자, 환율 약간 쳐져서 시작했고요. 자, 외국인 선물 장 초반 800개 이상 매도하다가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코스닥도 마이너스 3억이니까요. 이것은 플러스 25억에서 좀 밀린 상황이네요. 자, 전일도 현선물 동시 매수 들어왔는데요. 오늘도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가능성 있어요 이러면 되는데 없지 않습니다 이러네요.
야, 2차 전지 강하게 올라갑니다. 자, 5G 휴대폰 부품 코스닥에서 조금 지지부진했던 그런 섹터들 강하게 반등하고 있어요. 엔터테인먼트도 2%대 상승. 자, 충전기 기간을 지금 영식님이 문의하셨는데, 상황이 좋아지면요, 중간에 적절하게 포트폴리오 조정을 할수 있는 상황이고, 중장기라면 뭐 3개월 정도를 보시면 안 되겠어. 중기 정도. 그 말씀의 핵심은요, 지금 주가 위치가 물론 상승 추세 전환해서 꺾였습니다만, 하이닉스가 왔다 갔다 좀할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무리 없는 권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핵심이. 지금 영식님이 하이닉스 많이 들고 있어서 그런 질문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 이렇게 보면 추세가 대략 이런 추세. 이런 추세를 볼수 있어요. 그죠? 지금 강하게 반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강하게 반등을 좀 해야 되고, 시장 그래도 크게 반등했을 때 별로 관계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반도체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자, 반도체 경기도 좀 돌아서고,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 부분 인수 자금 10조 규모, 그 부분에 대한 이슈 최근에 좀 있어서 약세인데요. 그거 조금 희석되면 충분히 적당히 돌아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맞춰서 같이 하시면 될 겁니다. 자, 우리 혁이님도 어서 오시고. 자, 진짜 하이닉스가 좀 약세네. 아. 지금 이런 종목이 몇 개나 있어? 수익 나다가 꼬꾸라진 게 지금 몇 개입니까? 왕 짜증나요. 더 좀비존도 사자마자 4% 날라갔는데, 와, 이거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만 깨져가지고 좀 피실피실 되고 있고. 자, 일단 포트폴리오 안정 찾아가고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창호 오토텍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사자마자 수익 났었는데.
자, 성창 오토택이도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만 딱 뚫었다면 수소차 섹터를 한번 강하게 한번 랠리 들어오면 이것도 충분히 양호하게 갈 수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 전기차, 수소차, 그린 뉴딜 이런 쪽은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 미래 산업에 주축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율주행, 그죠? 원격 진료, 이런 부분들 다 앞으로 다가올, 그죠? 우리 4차 산업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자, 그것의 근간은 뭐다? 5G인데 요새 5G 완전 주춤하고 있습니다. 야, 뽑아놨던 휴대폰 관련주들이 날아가네요. 2%는 날아간 게 아닙니다만, 그죠? 파워로직스 5%대. LG노텍 좀 시원찮아요. 자, 외국인이 에스테크, 천보 이런 제법 강하게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 낙폭 강하니까, 그죠? 5G 그리고 그린 2차전지 이런 쪽에서 보면 강세 보였던 종목들 슬슬 들어오는 거 보이거든요. KS님이 천보 이야기 하던데 매수했습니까? 이런 것도 다 포인트라고 딱 뽑아 놓은 거거든요. 그죠? 자, 지수 추가 상승합니다. 코스피 1.21% 상승, 코스닥 1.39% 상승. 못했다. 시장이 워낙 뭐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죠? 자, 하이닉스 1%대 상승. 자, 희혁이님한테 맞춤으로 일단 말씀드릴게요. 이거 하이닉스 가지 있죠? 추가 더해요. 추가 더해가지고 본인은 자율적으로 좀 해요. 우리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전체로 날리면 좀 그렇고요. 82,630원 여기, 그리고 83,500원 여기까지 반등 나오면요, 이게 첫 번째 매수라면, 어저께가 첫 번째 매수라면 여기 위에 오늘 추가하고 난 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와서 좀 주춤거리면요 조금 줄이고 다시 지지하면 조금 느리고, 그거 당분간 좀 반복 가능합니다. 그쵸, 뭐 일단 챙기는 게 닭특기 주특기인데 먹고 챙기고 도망가는 게 닭특기 주특기예요 원래. 야, 셀트리온 반도는 좀 하네요.
자, 외국인이 선물 1483개로 강하게 땡깁니다. 자, 매도는 누가 한다? 개인이 하네요. 개인이 하네요. 그죠? 자, 포트폴리오 군들 실적 다 어느 정도 양호하게 나온 거 확인했어요. 더존 비전도 양호한 실적 나왔다. 뉴스 나온 거 봤고요. 성창 오토텍이는 관리하는 애들 있습니다. 저거 관리하는 애들 있어요. 제가 보기에. 삼성전기. 어떻게 살수 있다 그랬는데. 자, 휠라 홀딩스. 이거는 한번 끌고 가봐야 되겠어요. 이게 하락 추세 완전 돌려내고 하는 폼이 좀 가려는 폼이에요, 딱. 완전 턴어라운드 초입이거든요. 맞아요. 용식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지금 시장이 너무 개떡 같아가지고, 주특기, 지금, 그죠? 주특기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조금만 돌아서봐, 시장. 사고 팔고, 사고 팔고, 먹고 먹고 또 먹고, 예의야, 이걸 하면 해야 되는데, 그죠? 좀 기다려보십시오. 자, 일단은 크게 무리 없이 가고 있습니다. 크게 무리 없이 가고 있어요. 자, 흔히 말하는 뉴스가 나오고 나면 주가가 상승하던 주가가 멈추기도 하고 하락하던 주가가 이제 멈추고 반등하기도 하잖아요. 일종의 뉴스가 이제 불확실성 해소 측면이거든요. 실적이라든지 뭐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죠. 지금 미국의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될지 대통령이 될지 상당히 뭐 갑론 을박하면서 뭐 바이든이 돼야 좋다, 트럼프가 돼야 좋다, 주식시장에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제 오늘로 어느 정도 일단락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낙폭도 제법 크고요. 이게 이제 강하게 반등해야 됩니다. 이 거의 수직낙하에 가깝게 다우가 깨졌지 않습니까? 여기를 강하게 여기와 비슷한 각도로 강하게 이제 돌파할 반등 시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 오늘 그렇게 한번 강하게 반등 미국 시장에서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간절해요. 강하게 좀 올라 하루 이틀 정도 반등을 강하게 해줘야 우리 포트폴리오 상황이 그 다음 상황이 좋아집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20일, 60일 한꺼번에 뛰어넘기는 좀 힘들겠습니다만 어쨌든 강하게 대시하다가 한번 좀 밀리고 그 다음날 왔다 갔다 도치 그럼 한번더 치고 가고 이렇게 돼줘야 되거든요.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기관외국은 쌍끌이 들어옵니다. 외국인 선물 2,000개 일단 매수 들어오고요. 가능성 없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요. 우상향 제대로 그리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은 추가 상승 더 강하게 나올 테고요. 조금 처져 있는 종목들 더존비존 대본에 올라옵니다. 더존비존 대본에 올라와요. 한마더 치고 하면 이거 풀었습니다. 롯데하이마트, 성창오토텍, 현대제철, 힐라홀딩스 이거 아무 문제 없어요. 자, 하이닉스 좀 물렸습니다. 하이닉스 시장만 받쳤으면 이거 적당히 올라올 테고요. 현대모비스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쪽으로 한번 이슈 들어오면 적당히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 또 양호해지는 겁니다. 강하게 상승 나오는 거 적당히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좀 처져 있는 거 반동 나온 거에 추가 매수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잘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이러한 수급 분석을 하다 보면요, 시장의 흐름에 대한 예측을 어느 정도 할수 있는 겁니다. 아니, 시장 밑으로 박살 낼 건데 기관 외국인들이 뭐하러 이렇게 사들어올 겁니까? 선물은 뭐하러 이렇게 강하게 땡길 겁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거든요. 자, 프로그램 매수세 양대 시장 들어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 코스피 250억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닥도 100억대 프로그램 매수세까지 동반되면서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입됩니다. 외국인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현선물 동시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 추가 상승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미국 선물도 추가 상승. 우리나라 시장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유입되고 외국인 선물이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추가 상승한다. 포트폴리오 양호해지고 있고 거의 모든 섹터에서 빨간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린뉴딜이 좀 흔들리고 있네요, 지금. 자동차가 조금 흔들리고 있고요. 나머지 최근에 낙폭 심했던 5G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이좀 약세 보였던 2차 전지 쪽으로 강세 보인다 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구독, 좋아요, 팬클럽 가입해주시면 땡큐 베리 머치. 혼자 하시기 힘들 겁니다. 별표 쳐져 있는 링크 있죠? 들어오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닥터케이를 코치로 선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도 한번 해보시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